안녕하십니까. 솔바이오입니다. 오늘 제가, 이 솥인데, 이 솥 갖다가, 가마솥 뚜껑을 갖다가, 이제, 우리, 농장에서 삼겹살 같은 걸 구워 먹으려고, 지금 이제 이걸 하나를 갖다가, 이제, 가마솥 길들이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이게 녹이 좀 많이 슬어가지고, 오늘 일단 녹제거를 먼저 해야 되는데, 녹제거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녹제거 하려면, 요런 이제 핸드 그라인더를 가지고, 이제 요게 보면 철물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그, 이렇게 철수세미? 그걸 뭐다 그러지? 브러쉬? 철브러쉬? 네, 철브러쉬 같은 걸 이걸 사야 돼요. 사서, 여기에 껴서, 이 핸드 그라인더를 해가지고, 녹을 제거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열을 가해서, 들기름이라든가, 뭐, 이제, 마요네즈 이런, 그걸로 해서, 여기에 이제 기름을 먹여놔야 돼. 그래서 이제 오늘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하다 보니까 날씨가 어두워졌어요, 이제. 한번 경치를 볼까요? 네, 이렇게 어두워졌어, 밤이. 하우스에 막 불도 켜지고. 아이, 참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지. 이거 했더니. 조준이 쫙 틀어졌네. 됐습니다. 한번 그래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무 어두워져서 내일 다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 다시 내일 다시 작업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녹은 웬만큼 다 제거해가지고 지금 이제 열을 가해서 이거 길들이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콩기름 갖다가 들기름 갖다가 이렇게 지금 대충 달려서 지금 이게 이제 콩기름인데 들기름 콩기름이 다르지 어제 콩타작을 해서 그런가 봐. 예. 그리고 들기름을 해가지고 이게 한번 딱 발라주고서 발라주면서 계속 이 열을 가야 됩니다. 열을 가해서 열을 가하면서 이렇게 예. 계속 이렇게 문질러 주면 기름이 이제 이 솥 그 쇠에 솥뚜껑에 이렇게 배거든요. 열을 가해야만 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열이 딱 가해지는 거지. 가해지면서 이제 기름이 먹지 그냥 하면 안 돼요. 이게. 한 번만 이거 제대로만 해놓으면 나중에 계속 사용을 하니까
뭐 고기를 우리가 자주 구워 먹을 거니까 삼겹살 그 기름이 여기에 배서 저희는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뒤에도 이렇게 계속 가하면서 기름을 발라줘야 돼요. 보기에는 번질번질한 게 그래도 어쨌든 노력한 대가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 한참 가야 되니까 시간이 좀더 걸리겠죠? 역시 오늘도 우리는 농장은 항상 효과음이 들어갑니다. 오늘은 우리 해피가 또 짓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 기름 잘 먹으면 우리 농장에 오시는 분들 진짜 미리 예약하고 오세요. 예약하고 오면 제가 이거 고기 구워드리겠습니다. 겨울에는 그래도 비교적 이제 모종을 새로 심고 모종 키우고 이러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한 1월 달까지는 저희들은 사실 살짝 여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여기저기 불려 달리는 게 많아가지고 뭐 유튜브 강의다, 뭐 영문 교육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시간이 나고 뭐 농장에 오신다는 분들은 저는 이제 절대 마다 안 합니다. 이런 거 소뚜껑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왠지 사실 뭐 맛은 제가 보기엔 뭐큰 차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 분위기라든가 이제 소뚜껑 옛날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 때문에 사실 맛이 이렇게 확 차이 나지 뭐확 차이 나? 그 정도는 아니지만 좀 차이 나는 느낌이지. 이거 소뚜껑 분갈해 가지고 훨씬 맛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구들장 돌 갖다가 구들장 오겹살 한거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했었어요. 옛날에 음식점을 그걸 꽤 오래 했었는데 그 구들장 돌 처음에 시작할 때막 정말 진짜 난리였잖아요. 지금도 이제 구들장 돌로 삼겹살 오겹살을 갖다가 이제 재배하는 데가 쌈채소를 재배한다니까 맨날 재배한다는 싹그 고기를 갖다가 굽는 데가 있는데 그런 음식점이 있죠. 근데 그런 데도 보면 확실히 손님이 많아요. 일이 많죠. 일이 많아요. 왜 많냐면 구들장 그독열 가하고 닦고 이러려면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더 가열을 해서 기름이 완전히 들기름이 완전히 여기에 먹을 게 있고 계속 열을 가겠습니다. 아, 이게 들기름 냄새가 아주 너무 좋은데. 이상 솔바이농원 TV 오늘은 가마솥 뚜껑. 가마솥 뚜껑 길들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 다음에 여기는 다음에는 이제 영상은 여기에다가 두부하고 김치 그다음에 삼겹살 쫙 놓고 여러 사람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솥뚜껑 삼겹살 갖다가 한번 가마솥 솥뚜껑 삼겹살 갖다가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고 아이고.